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지난 시간에 그거 왕이 꿈꿨는데 막 알아맞히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 그거 어떻게 알아? 오빠 어저께 내가 무슨 꿈꿨는지 알아맞혀봐. 어? 못 알아맞히면 죽일 거야. 침착하자, 침착하자, 침착하자. 그래. 야, 시간을 좀 줘. 말미를 주면 내가 알아낼게. 말미를 줘. 아주 그 침착한 거 잘한 거야. 중요한 거야.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 그게 침착하다가 무슨 뜻이라 뭐야? 침착. 면처를 하다. 뭐? 그래. 뭐 면처? 엄청한 녀석.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네. 오늘 아주 옷들도 밝게 입고 표정도 밝고 좋아요. 선생님 이렇게 좋은 꿈을 꾸셨나 봅니다. 이렇게. 아, 어제 꿈 안 꿨어요. 침착하다, 침착. 네, 복습들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지난주 우리 뭐 배웠죠? 그 누군가 내 자리에 꿈을 꿨죠. 네. 네, 꿈을 꿨는데. 갑자기. 기억을 못해서 알아맞히라고. 다 죽이려고 한 찰나에 다니엘이 침착하게, 명철하게. 그래서 시간을 벌었죠. 그 다음에요? 친구들이 같이 기도해줬어요. 친구 기도를 부탁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결과적으로는 그 다니엘에게 엎드리는 그런 장면까지 상도 주고 주님을 경배하고 아주 복습들을 잘했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스토리의 줄거리보다는 그 속에 담아진 의미들. 결국 바벨론의 위기가 오고 그 위기는 불똥이 누구에게로 튑니까? 다니엘. 다니엘이 튀죠. 네. 다니엘이 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밀착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 결과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기한 장면을 우리가 결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내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싸울 때 싸운다는 표현은 이제 생활을 할 때 생활을 할 때 크기와 세력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소속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은 비록 세상의 상징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지만 그 크기에 눌리지 않았죠. 근데요 진짜 요셉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굉장히 비슷합니다. 약간 그 사건을 보면 엘리야도 생각 살짝 났어요. 싸우는 것 부분에 대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같이 싸우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그것도 있지만 요셉 주은이가 요셉 얘기한 건 꿈을 맞아요. 통해서 그렇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낼 그렇고. 수 있는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요셉에 나타나서 꿈을 만약에 얘기했다면 아마 요셉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꿈을 안 꿨잖아. 모르잖아. 꿈을 해몽을 잘하지. 요셉은 알려주기나 했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꿈이라는 것은 당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었다. 근데 그거는 오늘날 아니다.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다. 예. 오늘날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미 완성됐기 계시가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다니엘 4강 왕의 명령. 여러분, 칠판을 보세요. 상원 학생, 저를 봐요. 아니,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칠판을 보라고. 제가 왜 이러죠? 성경을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이죠.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쭉 공부하면서 이 기억해야 될 네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 다음에 두 번째가 메데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 또 다른 표현이죠. 원래 이게 두 개였는데 나중에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로 합병이 되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제국이 애굽. 아니요, 애굽이 아니군요. 애굽도 이때 한 무대를 장식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막 큰 영향력 있는 국가는 아니었고 애굽이 절대 국가였을 때는 요셉 시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이때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다음에 무슨 나라예요? 로마. 그렇죠. 로마 제국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에 이 나라의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름이라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고대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름이 복잡하고 또 연도가 사실 불분명한 게 많아요. 그러나 이 네 나라를 여러분 기억 속에 네. 정확히 입력을 해두고 오늘 본문을 좀 봐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적 배경은 언제입니까? 로마. 로마죠. 근데 이 로마 시대를 잉태한 가치는 헬라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메데바사의 그 실질적으로 아하수에로. 여러분, 몇 장을 보시냐면, 11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11장에 보시면 아수에라고 하는 게 다리오군요. 다리오. 다리오로 돼 있죠? 확인하길 잘했네요. 네, 다리오. 이름이 하도 여러 명 나오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자,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가 이 메데바사 시대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00만 대군을 소집을 해서 100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 우리 지금 나라 국군이 총 몇 명입니까? 60만 명. 55만에서 60만 명으로 쳐요. 그런데 이 당시 100만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때 헬라를 헬라로. 먹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때 헬라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예요. 네. 알렉산더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20살 때 왕이 돼요. 그리고 33살에 죽어요. 그가 왕이 되던 해 선포를 하죠. 이 지구에 사람이 사는 곳은 내가 다 먹는다. 그래서 나중에는 점령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인도까지 들어가요. 그 제국의 그 규모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거기서 적의 화살을 맞아요. 그래서 헐수지 부상을 당하고 퇴각을 해서 돌아옵니다. 만약에 역사가들은 이렇게 거기서 알렉산더가 화살을 안 맞았더라면 그는 충분히 중국을 지나서 한국까지도 올 수 있는 기세가 가능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네. 예. 근데 그가 적의 화살을 맞고 부상 때문에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해서 돌아와서 술판을 벌려요. 그동안 전쟁에 지친 병사들을 격려한다고 어마어마한 세기사적인 잔치를 벌입니다. 몇십 일을 술에 병사들을 아주 빠뜨려요. 술독에. 거기서 말라리아가 걸립니다. 말라리아가 열병이죠. 네. 말라리아 걸려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예, 열병 무섭습니다. 그거.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여러 날을 다 쏟아요. 설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대기와 같은 33살에 운명을 하죠. 33살에. 대단하죠. 말라리아로. 이때 그 메데바사가 착각을 하고 헬라를 먹으려다가 이때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헬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엄마가 달라요. 뭐 그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네. 그렇죠. 죽기 전에 이제 부하들이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어떻게 통치할 거냐.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병석에 있는 알렉산더에게 찾아가서 물었죠. 각하,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기실 겁니까? 근데 이 대답으로 나온 알렉산더 한마디가 국가의 운명을 바꿔요. 뭐라 그랬을까요?
안 맡긴다고요? 안 맡긴다. 어이, 자기는 죽는데 맡겨야죠. 제일 제일 센 놈한테 줘라. 제일 강한 놈한테 맡겨라. 이 한마디가 밑에 장군들의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일 센 놈이 먹는다. 제일 먼저 이 장군들이 알렉산더 일가를 먼저 죽이는데 두 아들을 먼저 죽입니다. 그렇죠. 첩, 부인 다 죽여요. 그러니까 왕족이 멸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춘추 전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군들이 각축전을 벌인 것에 결국은 나라가 네 동가리가 납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성경이 이제 쭉 정확하게 이제 마지막 12장까지 보면 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이렇듯이 이 네 개의 제국은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2장 몇 절을 좀 보시냐면 오늘 3장을 공부할 건데 여기를 먼저 좀 보고 공부합시다. 네. 지난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니엘이 왕이 꾸었던 꿈을 어떻게 기억해내고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공부를 못했죠. 네.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섭섭하게도 한 명도 끝날 때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뒤에 설명을 잠깐 해주셨어요. 제가요?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런 거.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결과를 얘기한 거고. 꿈의 내용. 네요. 자,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장 31절을 우리 상훈 학생. 2장 31절이요? 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인지. 왜? 아니, 상상이 가서요. 마징가제트. 읽어주세요. 아니, 진짜 상상이 가서 웃겨가지고.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네, 잠깐만요. 네. 아니, 뭘 상상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신상이. 울어, 또. 자, 여기 보세요. 조퇴하고 싶어요? 응? 김상훈 학생. 아니, 그러니까 상상을 하니까 좀 웃겨가지고요, 그게. 아, 정말 저게 성경 읽는 독자의 센스예요. 이 그림 보고 안 웃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 내가 왜 잘못했어. 약간 태권부의 같이 그려지고. 자, 무슨 학생? 아, 무슨 학생. 머리가 뭐예요? 머리 순금. 순금. 순금이요. 금, 금. 그다음에 몸뚱아리는? 그 저기 그대로 읽어봐요. 두 팔은 은. 네? 두 팔은 은이요. 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두 팔은 은. 은. 가슴도 은. 은.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노. 넓적다리. 점점 태권부위가 되는 거야. 웃기잖아. 노. 또 그다음에? 종아리. 종아리는 쇠. 쇠. 얼마는 진흙. 그 발은 또 쇠. 발도 쇠. 발. 발이 뭐예요? 쇠. 점점. 얼마는 쇠? 진흙. 진흙. 얼마는 진흙.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록이. 손대지 아니한 돌. 왕이 보신 즉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려. 손대지 아는 돌. 아는 돌. 자, 여기를 보세요. 이 그림을 제가 좀 그림 솜씨가 없어서 좀 희한하게 그리긴 했지만 대충 보세요. 머리는 금이에요. 두 팔과 가슴은 은이에요. 점점점 못해집니까? 아니면? 못해져요. 점점 못해져요. 못해지죠? 그럼 쓰러질 것 같아요. 넓적다리와 배는 노시예요. 그다음에 쇠는 종아리. 일부 발과 진흙.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대지 않은 돌이 이걸 무너뜨려요. 네. 자, 여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해석이. 첫째, 이 금은 은은 노순 쇠는 한 제국을 얘기한다. 시대마다 바뀌었던 제국을 얘기한다. 제국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 해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보통 왕조, 왕조도 나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왕조. 예를 들면 한 나라에도 김씨 왕조가 지고 이씨 왕조가 일어나고 그렇게 왕조. 그것도 네. 하나의 나라로 불리워질 때가 있어요. 이게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갈수록 역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안 좋아요. 무너지고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라를 얘기하는 거냐, 왕조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의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의 진전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제일 중요한 관점인데 종말적 역사관이에요. 종말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세상은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신학 사상은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든다 그러죠. 이 땅이 점점 개선되고 좋아질 것이다. 이게 비기독교인들의 꿈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에 꿈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상천국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인류를 유혹하죠. 그래서 일어났던 역사의 이단아들이 많죠. 네. 네. 내가 영생할 것이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역사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이에요. 이 종말론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네. 뭘로 끝이 나죠? 돌. 손대지 않는 돌. 손대지 않는 돌이 뭘까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손대지 않는 돌입니다. 이 마지막 그림은 종말론적 심판의 그림입니다. 네. 그 무엇이 오면 손대지 않은 돌. 이것은 장차 오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한 장을 넘겨서 2장 44절을 보세요. 우리 저기 조수의 학생 읽어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영원히 설라라. 누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림은 모든 역사가 뜨거워지고 뜨거워지지만은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림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손대지 않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나라를 세운다고요?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고요.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는 계속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영원한 종말 쪽 그림을 설명하면서 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네.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네. 그래서 잊지 말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종말적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종말론적. 종말적 그러니까 조금 상스러운 네. 거죠.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여기 조심할 것은 그러나 너무 언제라는 때와 시간에 맞추다 보면 뭘 놓게 될까요? 현재. 오늘이라는 현실을 놔버리게 돼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네. 때와 기간은 누구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네. 있어요. 예수님도 그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버지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절씩 저기 주은 씨부터 네. 옆으로 한 절씩 읽읍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수고하셨어요. 이제 절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꿈과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자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행동을 했죠? 엎드려 절했습니다. 절하고 네. 누구께 경배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네가 믿는 신이야말로 참된 신이다.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3장이 오니까 오마이갓. 왜 갑자기? 이게 뭐예요? 2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여기서 사람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 좀. 예,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롤러코스터를 타죠? 네. 업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이 그림을 일부러 안 지우는 겁니다.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그, 한국교회 성도들의 보편적인 신앙 패턴이 굉장히 이모셔널해요. 네.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다 좋아 보이고 네. 내가 기분 나쁘면 세상이 다 싫어요. 네. 그게 곧 내욕이 돼버려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걸 감정에 기초한 신앙이라고 그러죠. 신앙은 어디에 기초해야 됩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갖 세상의 화려한 언어를 동원해서 수식어로 찬미를 해놓고도 지금 턱하니 인류 역사의 보기 드문 신상을 두루 평이하다가 만드는데 평이하다가 만든 이유는 뭘까요? 절하라.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보이도록 평야에다가 만듭니다. 아, 평야에다가. 근데 이 규모가 60규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대단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다 절, 경배하도록 합니다. 뭘 착각한 거죠, 지금? 이 그림의 의미를 착각한 거예요. 안 무너지려고 이번에는 금으로만 지었나 봐요. 이 금이 뭐예요? 금이 자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해석을 아주 인수격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금으로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상화죠. 자기 우상화는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사후에도 자기 우상화가 있었어요. 예수님 사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서 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 아주 무서운 현장인데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네. 사도행전 12장. 헤롯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20절. 찾으셨나요? 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나. 자,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일인가를 한번 잘 보세요. 헤롯이 그를 찾도록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어디로 내려갔죠? 가이사라. 예, 잠깐 요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숨었어. 추락을 했어요. 근데
지키던 16명의 병사들이 영문을 몰랐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네. 천군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벌써 세 번째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키던 병사들을 헤롯이 죽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그 당시 군법이었어요. 그치. 유스타니아스 법이라 그래서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대신 갇혀지거나 대신 죽으면 돼요. 무서운 법이죠. 네. 그래서 그 병사들에게 사형을 명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갑니다. 여기 가이사랴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원래 빈민촌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빈민촌이 너무 보기가 흉해. 그래서 야 이거 지저분하고 좀 이거 어떻게 싹 쓸 수 없냐 해가지고 요즘 누가 잘하는 것처럼 확 밀어버렸어요.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군지 알겠죠? 네.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빈민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다른 데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기가 막힌 이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독재가 이때도 있었어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헤롯이 자기 별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일이 있으면 일로 와서 쉬고 쉬러 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때는 황제의 생일날 여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12장 오늘 읽은 본문을 잘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하여 하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지중해 쪽의 항구 도시 사람들인데 이 지역은 어마어마한 부촌이에요. 안 나는 자원이 없어요. 딱 하나 안 나는 게 있는데 양식이 나지 않아요. 쌀이 안 나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헤롯이 무기를 삼아요. 근데 말 안 들으면 이거 곡식 끊는다. 그래서 이때도 로비스트가 있었어요. 로비스트가 누구냐면 블라스도. 블라스도. 황제의 침소를 맡은 자. 여기 헤롯의 침소를 맡은 자. 이 사람이 중간에 이제 돈을 챙겨 먹으면서 역할을 했어요. 네. 두로 사람들하고 이 헤롯하고 관계가 워낙 안 좋으니까. 헤롯은 식량 가지고 이코노믹 엠바고 경제 목조로 일을 했고 두로 사람들은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로비스트를 통해서 쌀을 계속 수입을 했고 이러는 가운데 2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이날이 황제의 생일입니다.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여기 왕복을 입었다는 말은 왕 입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미복 같은 잔치, 파티복입니다. 근데 이 파티복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그 연예인들이 무대에 설 때 도저히 거리로는 입고 다닐 수 없는 희한한 옷들 많이 입죠. 스판클이 딸린 거, 바짝바짝 빛나는 거. 전신이 은빛 비늘이 덮인 번쩍번쩍하는 옷이에요. 이런 옷을 이제 입어요, 왕이. 눈부시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 헤롯은 엄청난 그 웅병가입니다. 청중을 휘어잡는 이 마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황제의 생일날 그런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서는데 나서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 해가 뜨는 시간에 탁 나타나요. 일부러? 그렇죠. 그러니까 연출을 하는 거죠. 가끔 교회들 가보면 무대 자체를 연출하는 교회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복음 외의 것으로 복음을 강화시키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해가 뜨는 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은빛 비늘이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왕이 연설을 잘하겠다 탁 나타나서 백성들 앞에 한마디 해보세요. 불꽃 가운데 사람이 내려온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치나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요. 네. 아니므리다. 신이다. 그런데 이제 기록에는 안 돼 있지만은 역사의 기록에는 이 후기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헤롯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이야 신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이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연약함과 죄도 있지만은 청중들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사람 높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높여서는 안 돼요. 네. 신을 만들어버린다고. 그분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한국 교회 내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네. 그러자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음이라. 벌레에 먹혀 죽어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짐승도 아니고 벌레. 벌레에 먹혀서 닷새 만에 죽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갈가 먹었나 보다. 아마 이제 바이러스 같은 충이 먹었다는 얘기겠죠. 아 속에서. 네. 닷새 만에 죽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네. 돌리지 아니함으로.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어떡해. 신상을 두로 평지에 세우고 전신을 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예요. 네. 절하라. 근데 여기 이제 가관인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보십시오. 다니엘서 다시 가세요. 3절. 낙성식이 벌어지죠. 네. 그 신상에 대한 낙성식이에요. 이제 낙성식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4절 볼까요? 4절을 우리 상훈 씨가 다시 읽어보세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다양한 악기들이 나오죠? 네. 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악기가 그냥 악기인가 보다 하죠? 네. 근데 뜻밖에도 이 악기는 바벨론 악기들이 아니에요. 아. 전부 외국 악기들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아. 찬양하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국에 편입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오케스트라를 조직한 거예요. 아. 그리고 신이여!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상 노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처형할 것을 네.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네. 조수의 학생, 그 다음 읽어보세요.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 네, 어떻습니까? 거기 각 나라 언어로 말한다는 네. 것은 이것이 바벨론 사람들만 지금 이 회집에 동원된 것이 아니고 네. 천하 만국에서 와서 바벨론을 신이라고 칭송을 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근데 대개 이제 역대 그 독재자들이 민중을 이끄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그걸 가장 잘 이용했던 인물이 히틀러예요. 히틀러도 카리스마로 굉장한 연설가였죠. 네. 청중을 휘어잡는 마력이 있었는데 아주 이 음악을 통해서 그 청중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이 걷는 길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일단 감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느부갓네살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업다운이 심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의 고백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으로 무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했습니다. 이렇게 온 천하에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11절을 볼까요? 우리 저기 황우 학생.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계속해서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드디어 일부 정적들이 고발을 합니다. 네. 이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발합니다. 자, 여기에는 일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접한 느부갓네살이 대노를 하죠. 네. 자, 그다음을 우리 정주은 학생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신 이가 누구이겠느냐 하니 16절 우리 전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예. 와우. 아, 얼마나 단호합니까? 멋지다.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치 논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들은 이제 결국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풀무불에 던져질까요? 안 던져질까요? 던져지죠. 던져집니다. 네. 그 고난을 비껴가게 하지 않아요. 겪게 만들지. 하나님이 참 다루시는 오묘한 섭리예요. 이왕 그 비껴가게 하면 더 더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자, 23절. 우리 저기 상훈 씨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24절 계속해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운데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르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주일학기 때나 읽었던 드라마틱한 내용이지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불 속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던져지죠. 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목격한 것은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들의 아들 같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네. 놀랍게도 가장 극렬한 고난 속에 함께 그분의 눈물이 있고 그분의 고난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못난 것도 잘난 것도 찌질이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은 다 이해하세요. 왜? 본인이 그걸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꽃 속에서도 머리털어 가나 상하지 않도록 이 세 청년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십니다. 그 광경을 느부갓네살이 목격하고 깜짝 놀라죠. 자, 이제 결론을 봅니다. 28절을 우리 광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아멘. 이 위기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도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이상의 극렬한 풀무와 맞닥뜨릴지라도 세상 앞에 절하지 않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푸른 기독 청년의 기계다웁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 이게 뭐 어떤 위기 가운데 진짜 이렇게 이 정도로 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그치?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말씀과 기도로 붙잡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맞아. 이렇게 하긴 진짜 힘들지. 와 근데 이게 환타지 소설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면 영화로 만든다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까. 그래 근데 오히려